자, 코롱의 대안주를 두 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코롱의 결국에 코롱의 지주사 아니겠습니까? 지주사의 매력을 부각받을 수 있는 이런 종목을 살펴보자 두 분이 공통적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한 분은 NS, 한 분은 효성 이렇게 가지고 오셨는데요. 과연 어떤 지주사 종목이 더 좋을지 NS와 효성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두 분이 또 맞추지는 않으셨죠. 서로 상의하지 않으셨지만 지주사를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이제 지주사를 좀 봐야 될 타이밍인가요? 우리 김민수 대표님부터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네, 제 차례가 네,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지주사가 재평가되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못 간 종목이 어딜까라고 봤더니, LS가 눈에 띕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상장사로는 LS 일렉트릭, 그리고 또 LS 전선 아시아라는 쪽이 있고, 어떤 기타 비상장으로는 상당히 많습니다. 한 4, 50개 정도 되는 그렇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지주사 할인 요건에는 그렇게 해당이 많이 안 됩니다. 비상장된 회사가 더 많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변화를 좀 더 챙겨보게 되면 아무래도 그렇게 비싸지가 않다라는 관점이 나오고 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전선 사업 부분들 있을 거고요. 일렉트릭 그리고 엠트론 사업 부분. 이 엠트론은 쉽게 말씀드리면은 트랙터입니다. 그런데 어떤 매출 구성을 살펴보게 되면은 전력선 해저 케이블 이쪽이 한 60%가 되고 있고요. 그 밖에 일렉트릭 쪽에 이어지는 계전기, 고저압기가 한 18% 차지를 하고 있는데 전력이나 해저 케이블은 지금 트렌드에 딱 맞는 상황들이죠.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쪽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는 앞으로 계속 기대가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엠트론이라고 하는 트랙터 같은 경우는 북미 수출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트랙터에 대한 기대감, 특히 상장사로는 뭐 대동이나 뭐 TYM 이런 종목들이 한때 부각을 받다가 살짝 위축은 되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쪽에 대한 흐름은 앞으로도 계속 요즘 미국에서는 합의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네,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그래도 좀 내 주변을 어떤 농장처럼 가꾸자라는 쪽이 나오다 있죠. 보니까 예 그런 쪽에서 트랙터도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게다가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가 이제 법안이 27일 날 또 하원에서 통과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런 쪽으로 나왔을 때 앞서 보셨던 전선이나 또 이제 계전기 이런 쪽은 또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실적도 괜찮습니다.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한 6천억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77% 증가할 걸로 작년 대비해서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 선행 PER로 보게 되면 8배, PBR 0.6배 수준이라고 하게 되면 비싸지가 않은 부분들이 예,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지주사 중에 LS를 좀 사기를 해주셨는데 뭐 성장성이 기대되는 지주사, 뭐 저평가되어 있다기보다는 성장성이 기대되는 지주사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병수 PB님은 또 효성을 가지고 오셨네요. 효성도 요즘 핫한데. 효성을 좀 말씀드릴 때 제가 요 전에 코오롱 삼형제를 말씀드렸다시피 효성도 삼형제가 아마 이끌지 그쵸. 않을까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첨단 소재가 밀고 아마 중공업이 땡기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수소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수소 밸류체인에 효성이 빠지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효성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까지는 섬유화, 화학, 중공업 등의 이제 전통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다가 이번에는 이제 수소 사업 등으로 친환경 에너지 시장으로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공장을 건설하고 수소 충전소나 이제 충전 시스템 이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특히 수소 저장 탱크용 탄소 섬유를 생산하고 있는 첨단 소재가 이 안에 자회사로 갖고 있고 이런 수소 사업 밸류체인 내 다양한 곳에 곳곳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공업의 경우 독일 린데 그룹과 이제 린데 수소 에너지를 린데수소에너지라는 합작사를 만들었습니다. 2023년부터 네. 상용화될 건데 연 10만 대의 수소차에 공급할 수 있는 액화수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 액화수소를 만들게 되는 부생수소를 효성화학에서 받게 된다라는 이런 또 밸류체인이 또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공업과 첨단 소재 그리고 화학까지도 등장하게 되면서 효성에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LNG처럼 수소도 액화 상태로 빠르게 옮겨야 하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 확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화 수소 공장 완공 시점과 효성의 아마 주가의 점프는 아마 같이 되지 않을까. 전국에 120
곳에 달하는 수소 충전이 가능한 수소 충전소 이쪽에 생산된 제품을 차질 없이 공급하기 위해서도 이런 밸류체인이 많이 활용이 될 겁니다. 특히 집중하고 있는 게 첨단 소재, 효성 첨단 소재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 탱크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소 탱크를 감고 있는 테이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탄소 섬유가 굉장히 비싸고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특히 수소 충전소나 중압이나 고압에 버텨야 하기 때문에 이 탄소 섬유를 만드는 것은 국내 유일의 제조업체입니다. 효성 첨단 소재는 아마 수소차가 점점 더 늘어남에 따라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종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간 탄소 섬유를 2만 4천 톤까지 늘리겠다라는 계획이 발표되었기 때문에 첨단 소재를 먼저 집중하시면서 그 이후에 중공업과 화학도 한번 보시면은 효성 전체 그룹의 아마 수소 쪽에 어떻게 집중하고 있는지 밸류체인 쪽으로 보시면은 코어롱 못지않게 재밌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효성을 갖고 와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효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성의 계열 자회사들도 요즘 굉장히 주가 흐름이 좋은 상황인데 효성도 한번 또 시세를 좀 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 좀 제시해 주셔야 되겠는데 차트를 좀 보니까 상황은 좀 다릅니다. LS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좀 높은 가격이었다가 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는 다시 좀 반등을 하려고 하는 양상이고 효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행진을 펼치려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효성부터 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실까요? 효성은 아시다시피 첨단 소재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전고점이 12만 8,500원이었는데 거의 12만 3,000원까지 다 따라온 상태였고 그러니까요. 아마 12만 8,500원을 넘어설 수 있다면은 앞으로 계속 신고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12만 3,000원 오늘 시가겠죠. 12만 3,000원 이하에서 만약에 매수 들어갈 수 있으면은 좋은 자리라고 생각이 되고 목표가는 일단 13만 원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이후에 한번 조정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네. 이때 한번 13만 원을 수익 실현을 한번 하시면 좋겠고 손절가는 11만 5천원 바로 전저점입니다. 요 21선 지나가는 곳에 있기 때문에 12만 3천원 들어가셔서 목표가는 1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1만 5천원으로 잡고 투자하시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효성의 가격 전략 세워드렸고요. 자, 다음은 김민수 대표님의 LS도 주시죠. 네, 차트는 힘이 좀 없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지금 또 딱 이 가격대 부분이 좀 중기 저항권 위치하다 보니까 재미는 없는 자리일 수는 있겠어도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는 회사 내용에 좀 더 집중하게 되면 기다려볼까요? 네, 언제든지 올라와서 안착한다 그러면 빠르게 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6만 7천원대 밑에서로 매수 타이밍은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차로 지난 고점대들이 있는데 일단 지난번에 한 7만 8천원대 부분 정도를 넘어가는 가격대 한 8만원대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손절가는 6만 3,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효성과 LS 지주사의 대안주로서 하나씩 대안주를 주셨으니까요. 자, 오늘 시장 그리고 앞으로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시고 추이 지켜보시면서 좋은 수익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오롱의 대안주, 지주사 매력을 부각받을 수 있는 LS와 효성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까지 체크를 해보겠고요. 이제 오늘 시장을 좀 대비하기 위해서 두 분께 조언을 좀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미국 시장이 별로 좋지 않게 끝났고요. 주말 사이에도 그렇게 썩 좋은 이야기들이 별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담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자, 이번 주에 이제 우리는 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으니까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지 김민수 대표님은요? 네, 시장 분위기 녹록치가 않죠. 네, 네 그런 쪽에서 9월 달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또 모멘텀이 특별한 강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이럴 때는 특히 추석 전에 뭐 좀 변화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압축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이제 개별 종목적으로 좀 짧게 대응하시는 시각들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도 어쩔 수 없이 좀 개별 종목을 좀 대응해야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김병수 PB님. 미국 시장이 이제 심상치 않습니다. 15조를 깨 뚫다가 결국에 꺾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심상치 않은 미국 시장입니다. 이제 긴장이 필요한 주간이지 않을까. 환율도 보면서 좀 대응해 나가면서 마찬가지로 종목별 이슈에 집중하시면서 긴장하고 투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분 모두 미국 시장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